오늘 기자수첩은 멀쩡히 살아있는 37명이 사망 처리된 황당한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지난주 보도됐던 리포트 살펴보시죠. 어느 날 자신이 죽은 사람, 그러니까 사망자로 처리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펄쩍 뛴 겁니다. 자신도 모른 채 일괄 사망 처리된 사람만 무려 37명. 최대 반년 동안이나 복지 혜택이 끊기고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나주시가 어떤 후속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. 네, 이 사건을 취재한 최성길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 기자, 멀쩡히 살아있는 37명이 사망 처리됐다.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.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? 네, 그 나주의 한 면사무소에서 이 주민등록 이중등록자를 정리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.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이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.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상에 주소지가 두 곳인 사람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하나를 말소하는 조치인데요. 나주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 37명을 직권으로 사망 처리해버렸습니다. 네.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봤는데요. 업무 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실수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. 이 공무원은 당시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뿐 아니라 사망 오류자 정리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망 오류자 가운데 주민등록 이중등록자도 있고 또 실제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 보니 이들이 모두 사망한 줄 알고 별다른 생사 여부나 거주지 확인 없이 일괄 사망 처리를 해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사망 처리가 되면 행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이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어떤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어서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제가 만나본 피해자는 사망 처리가 된 줄 모르는 상태로 교통단속에 걸렸는데요. 신분증을 조회한 경찰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네네. 이 피해자의 경우엔 또 복지 혜택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 요금 할인도 받고 있었는데요. 사망 처리가 되면서 이런 금전적인 손해도 생겼다고 합니다. 네, 네.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이 나주시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이 나주시가 한 일은 사망 처리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일괄 회복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다고 해서 각 기관에서 말소된 전산이 다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. 네. 그런데 이 면사무소 공무원은 주민등록만 회복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실수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사실을 알리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직접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. 저와 전화통화를 한 피해자는 사망 처리가 됐다는 내용은 듣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. 이런 말만 듣고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을 회복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피해자는 사망 처리 사실은 물론이고 어떻게 해야 이 주민등록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각 기관에 직접 일일이 연락해서 회복된 주민등록을 반영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네. 네. 나주시는 이 사건을 이 7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요? 예, 나주시는 피해자가 직접 이 사실을 시 감사실에 알리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. 나주시 측은 이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이 해당 면사무소의 면장이나 시 담당 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한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.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지난달 이 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나주시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. 일괄 사망 처리를 한 지 무려 7개월 만이었습니다. 나주시는 당초 이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만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는데요. KBC 보도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다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최선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